여러분, 안동 중앙신시장입니다. 여기 젓갈, 도소매, 전국 택배. 그런데 이 집에서요, 안동 강고등어도 만들고 계십니다. 꼬치도 팔고요. 전화번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010-5597-6944입니다. 6944-5597. 여러분, 여기 50년 된 가게인데요. 50년 된 가게입니다. 그런데, 야, 정말. 이 동강상에 방어가 큰 거 한 10kg 짜리가 지금 들어 누워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갈치, 제주 갈치, 강고등어, 고등어, 오징어. 와. 참, 정말 이 집에 다양하네요. 여기 아주 엄청납니다. 엄청나. 예, 강고등어. 여러분. 이게 냉장고 안에 문어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문어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kg 가까이는 되어 보입니다. 생굴도 있고요. 굴은 통영에서 왔겠죠. 여기 새우젓, 멸치젓, 멸치 정말 다양한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뭐 젓갈의 계절이죠. 여러분, 김치 담으려면 젓갈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지금 여기 젓갈 보이시죠? 액젓. 김치 지금 올해는 이제 김장이 여름에 하도 비싸가지고 배추값이 지금 올 가을에는 아마 배추값이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 때문에 8월 달에 배추를 많이 심었다고 하거든요. 올 벌써 배추값이 떨어지는데 또 이러다가 한 번은 갈아엎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걱정도 은근히 됩니다. 근데 배추 많이 담아 놓으시고 여러분, 그거 여름에 잡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안동 여기 중앙신시장 바로 앞에 있는 안동 자방고등어 010-5299-2636 입니다 삼성수산이네요. 70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방고등어 보이시죠? 뭐 거의, 예, 자방고등어 한 종류만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공장 시설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동 명물 강고등어입니다. 010-8586-7700번입니다. 여기 이 집은 이창상해입니다. 이창상해. 여러분, 안동 명물 강고등어 이창상해. 꼭 좀 기억하십시오. 여기 전화번호하고 다들 상품 구성은 비슷하니까요. 택배 주문하실 때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5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금액 말씀하시면 딱 보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상해입니다. 대원상해. 여기 그 054-853-6618입니다. 여러분, 대원상해. 정말 아주 강고등어 푸짐합니다. 엄청난 지금 양이 아마 전국의 고등어가 아마 안동을 통해서 다 강고등어는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집. 네. 여러분, 대원상해입니다. 그런데 100년 가게네요. 100년. 이야, 정말 참 대단합니다. 100년 가게, 제가 취재를 하면서 100년 이상 된 가게 깍 두 번째 지금 만납니다. 여러분, 안동에 있는 대원상해입니다. 자방고등어 전문이네요. 여러분, 안동 중앙신시장입니다. 우가수산입니다. 우가수산 010-3802-7259 우가수산. 아마 성이 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이 집 참 그 고등어 때깔이 참 곱습니다. 이 뭐 노르웨이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는데 어디 끄면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건데 강에서 나오는 고등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야, 가자미도 보이고 여기 조기도 보입니다. 우가수산 30년 되었다고 하네요. 예, 여기 갈치가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제주산입니다. 굴도 보이고요. 여러분, 잘 좀 이렇게 우가수산 여러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안동 중앙신시장 영양가오리찜입니다. 여러분, 054-854-2806입니다. 이게 안동에 오니까요, 정말 먹거리가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호남지방에만 먹거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안동이 정말 맛있네요. 특히 닭발 팬육, 이거 정말 대단한 음식을 내가 오늘 찾아냈습니다. 자, 가오리. 이게 닭발 팬육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요. 닭발도 보이고. 보이시죠, 여러분? 족발. 예?
이제 다양합니다. 안동 중앙 신시장 1호 수산입니다, 여러분. 1호 수산 010-2885-0509입니다. 여기 안동에서는요, 어느 가게를 가더라도 이 고등어, 자반고등어 다 있습니다. 자반고등어 싸기도 하지만은 또 맛있죠. 오징어도 보이고요. 이야, 이 갈치 정말 때깔 곱습니다. 갈치 뭐 반짝반짝 합니다. 예, 보이시죠? 이렇게 훌륭한 음식들이 많이 있는 여기 안동입니다. 1호 수산 010-2885-0509. 이 집도 역사가 1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안동 중앙 신시장입니다. 가마솥 찹쌀통닭이라고, 야, 손님들이 이 집에만 다 몰리고 있네요. 야, 왜 이런지 그거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010-3527-7345입니다. 부산 장돌이 수제 어묵. 야, 이 장돌뱅이, 제가 장돌뱅인데 이 집은 장돌이네요. 장돌이. 장돌이는요, 장을 돌아다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문학적으로 따지면, 국어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장돌이. 장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장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천한 말로 장돌뱅이라고 하죠. 이 집에는 수제 어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밀가루 없이 기름기가 없는 찐 어묵도 있고요. 이렇게 장돌이 어묵들 많이 있습니다. 어묵 보이시죠? 어묵, 그 다음에 통닭도 보이고요. 예, 여기 다양한 감주, 감주는 식혜를 의미합니다. 부산 어묵. 찹쌀통닭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규순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 인상 참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뭐예요? 아, 예. 이 부산에서는 장돌이 어묵이라고요. 아, 예. 장돌이 어묵이라 그럽니다. 장돌이 어묵. 장돌이 어묵. 예, 장돌이. 장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을 장돌이라 그러거든요. 예, 장돌이 어묵. 야, 정말. 그런데 이게 장돌이 어묵이 무슨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예. 어묵은 생선살이 많이 들어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어묵이 어묵살이 95.7% 들어가고요. 95.7%. 예. 예. 그럼 이제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예. 감자 전분 2%. 예, 감자 전분 들어가고. 이제 야채랑 뭐 예. 뭐 땡초랑 뭐 예. 이런 게 뭐 한 2% 이래 예. 들어가고 이래서 아. 이 어묵은 안동 시내에서 우리만 취급을 해요. 아하. 그래서 손님들이 한 개 잡아보고 또 이봉지 사가고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하나가 무게가 얼마죠? 아, 요거는 그람당 나오는데 요거는 거는 1kg 100 나오고요. 1kg 500. 1kg 100. 1kg 100. 또 이제 1kg짜리도 있고 예. 500g짜리. 그러면 1kg 100짜리는 얼마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판매하기 12,000원인데. 12,000원. 예. 시중 예. 가격보다 약간 비싼데 예. 맛은 특이하게 더 있어요. 맛은 좋다. 네, 한번 먹어본 사람. 예, 제가 홍보 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35년 역사를 가진 서후 떡집입니다, 여러분. 서후 떡집이요. 010-3517-9227입니다. 야, 서후 떡집 여기 한번 보십시오. 떡이 이렇게 맛있는 뭐 쑥도 있고요. 이건 뭐 비트인가? 비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호박인 것 같고요. 이렇게 맛있게 예술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예술작품. 예. 이렇게 재미있는 빵, 떡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야, 여기 서후 떡집입니다. 35년 된 이런 떡집인데요. 떡이 정말 맛있고, 그리고 잘 나가는 떡집입니다. 유명한 떡집입니다, 여러분. 안동 시내에서 유명한 떡집. 35년. 그 역사만 보고도 여러분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제가 홍보 잘 해서 여러분들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집에 주문해 주십시오. 지금 쌀을 이렇게 빻습니다. 지금 제기하다 놓고 쌀을 지금 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떡을 찌죠. 여기 안동 중앙 신시장입니다. 삼삼반찬이네요. 전화번호가 054-855-1256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찬, 맛있는 반찬. 자, 저기, 열무김치. 네, 열무김치. 와, 오이, 소백이, 깻잎.
야, 이 무말랭이. 와, 이 뭐 숨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꼴딱꼴딱 합니다. 예. 김치. 야, 총각김치. 저 피클. 김장김치. 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젓갈 좀 보십시오. 낙지젓하고. 예. 감사합니다. 굴젓. 야, 이 뭐, 꽃게. 멸치. 이거는 뭐 북어 껍질 튀김인가요? 예, 명태 껍질. 명태 껍질. 예. 오징어, 채. 야, 정말 아주 여러분 이렇게 푸짐한 한국 분들 참 대단해요, 대단해. 예. 여러분 멸치젓도 보이고요. 도라지 무침, 마늘. 정말 대단하죠? 고구마. 야, 파프리카. 아, 정말 참 다양한 이런 반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 팩에는 3,000원이라고 그러고요. 두 팩에는 5,000원. 삼삼 반찬입니다, 여러분. 삼삼 반찬 054-855-1256입니다. 삼삼 반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옛날 통닭입니다. 안동 중앙 신시장에 있습니다. 010-3803-0970입니다. 여러분, 옛날 통닭. 야, 그런데 여기 젊은 청년들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핫도그, 순대, 떡볶이. 야, 지금 저 뭐 어묵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묵 옛날에 국물 한 그릇 하고 어묵 한두 개 먹으면 여기가 되었었죠.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본관의 분식 옛날 통닭집은요, 안동 중앙신시장 북문 바로 입구에 좌측에 있습니다.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와서 이 주인님 얼굴이 좀 살짝 뵐 수 있도록 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외대열의 세상만사 검색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황금손에게 큰 힘이 됨과 동시에 더 많은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